여러분들도 어두운 사진, 역광사진, SNS로 공유받은 저해상도 사진 등 소중하지만 화질이 아쉬운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갤럭시 S21의 갤러리에서는 이러한 화질이 아쉬운 사진들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보정하고 추천까지 해주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최초로 제공합니다. 일일이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보정하지 않아도 온디바이스 AI가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들을 분석하여 리마스터링합니다. 이 사진들은 갤러리 앱으로 들어가셔서 메뉴를 터치하시고 추천 그리고 리마스터된 사진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로 공유받은 사진들은 해상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1메가픽셀이 되지 않는 저해상도 사진인데요. 갤러리 앱의 온디바이스 AI가 가로와 세로 모두 4배씩 확대하여 추천합니다. 왼쪽에 흐릿한 사진이 휴대폰에 저장된 저해상도 사진이고 오른쪽이 갤러리가 추천하는 보정 사진입니다. 핸들러를 좌우로 이동하여 보정 전과 후를 자유롭게 비교해 볼 수 있고 하단 버튼을 통해 추천된 사진을 공유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미지의 텍스처, 노이즈, 디테일을 학습한 강력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품질 저하 없이 이미지를 확대해 줄 뿐 아니라 더욱 선명하고 또렷한 사진으로 개선해 줍니다. 역광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과다 노출되거나 반대로 노출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정된 사진은 원본의 밝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어둡게 촬영된 부분을 보정하며 피사체의 원래 색감을 복원해 줍니다. 실내나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두울 뿐만 아니라 노이즈가 생겨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S21의 갤러리는 단순히 밝기만 보정하는 게 아니라 지글지글해 보이는 노이즈까지 검출하여 보정해 줍니다. S21 포토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개체 지우기 기능은 별도의 전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배울 필요 없이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물과 배경을 학습한 AI 포토 에디터가 한 번의 탭으로 사진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고 지워진 영역을 주변 환경에 맞추어 복원해 줍니다. 여행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뒷모습을 찍었는데 양옆에 지우고 싶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상만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AI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촬영하는 사람, 개, 고양이, 차량까지 4개 카테고리에 대해 딥러닝 기술로 학습하여 한 번의 탭으로 지우고 싶은 객체를 따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단순히 주변 이미지를 지워진 자리에 붙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샘플 이미지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가장 알맞은 그림을 생각해 정밀하게 복원해 줍니다.